이건 이제 경매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. 자, 구독션이 아니고 경매 사이트 있잖아요. 경매 사이트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. 그럼 당연히 다르겠죠. 무료하고 유료는 유료가 훨씬 더 좋아요.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제일 대표적인 무료가 뭐냐? 대법원 경매 사이트.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최악이야, 내가 보기엔. 제일 개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. 싸면 덜 좋고 비싸면 더 좋아요. 제일 비싼 게뭐 지지 옥션 이런 데가 비쌀 거예요. 굉장히 좋아요. 구독션은 그거보다 싸요. 근데 꽤 수준이 좋아요, 그것도.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하려면 유료 사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단 말입니다. 비싸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둘, 셋 이렇게 모아갖고 넌 아침에 봐, 난 저녁에 보고, 난 새벽에 한번 볼게 이런 분도 계시는데 난 그건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고, 그럼 아침에 갑자기 내가 오늘 일이 없어 하고 보려면 못 보는 거잖아. 하고 싶지가 않고 지역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난 부천 지원 쪽을 볼 거야. 그러면 금액이 싸져요. 훅 싸져. 나는 제주도까지 다 봐야 돼. 그럼 막 되게 비싸요. 한 달에 한 10만 원이 넘어. 내가 난 인천 부천만 볼 거야. 그러면 2, 3만 원? 뭐 이런 정도로 될 거예요. 그렇게. 그리고 우리 회원이시면 한10% 정도 할인이 될 거예요. 우리가 한달 제휴가 돼 있어 갖고 한달 동안은 무료로 열어 드리는데 그거 넘게는 제휴가 안돼 있어요. 그래서 경매 사이트를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도 이제 무료 경매 사이트 치면 나올 거예요. 그런 걸 보셔도 되고, 내가 조금 빠른 정보와 질 좋은 정보와 양이 좀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이 유료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보기 익숙한 구독션, 또는 제가 보는 건두개 사이트예요. 구독션하고 지지옥션이고 두 개를 보는데 조금 비싸다는 거 외에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. 저는 전국이니까 좀 많이 비싸죠. 1년치를 결제해야 되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또 질문 있어요? 제가 오늘 이것저것 질문을 받아봤는데요. 오늘 질문하시는 거 물건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어요,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처음에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을 때, 즉 우리는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, 아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. 경매를 할줄 아는 것과 경매로 돈을 버는 거는 다른 영역입니다. 경매를 할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으나 돈을 버는 사람은 좀 소수에 불과하죠. 우리가 경매를 할줄 안다가 아니라 우리는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,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약두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걸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